학원 다닐 때는 덥고 답답하고 또 그냥 가깝해. 그때 된장찌개나 뜨거운 거 먹고 삼겹살 먹고 그러는 거보다 냉면 하나 샥 먹으면서 목근육부터 확 청소해 내려가는 기분. 그래 내가 그걸 좋아해. 아우 사실 더워 죽겠는데 설렁탕 사주면 미워. 뜨거워 죽겠는데 뜨거운 거 사주면 그때 냉면. 냉면은 차가운 그릇을 두 손으로 잡고 시원한 육수부터 들이켜야 제맛이죠. 육수하면 떠오르는 평양냉면의 명가에 그 맛을 아는 이들이 모였네요.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 냉장고가 등장하면서 겨울 음식이었던 냉면은 여름 별식이 됐는데요. 이거 복나가는 짓이야. 젊은 사람들 한 가다씩 들어가지고 여기다 올려놔요. 누가요? 이게 무슨 맛이야 이게. 또 어디 먹어야 돼요? 보여주세요. 그냥 복스럽게 그냥 잘라 먹어. 입에다 부쩍 넣고 한 입이 터지도록 넣어. 메밀향이 풍기는 쫄깃한 면발 또한 평양냉면의 빼놓을 수 없는 매력. 잘 끊어지는 평양냉면은 가위로 자르기보단 메밀의 향을 느끼며 이로 끊어 먹어야 식감이 좋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냉면이 누군가에겐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그리움이라고 합니다. 딴 데 것들은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짜다 그럴까요? 근데 평양냉면은 이렇게 시원해요. 시원하고 조금 심심하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평양에서는 워낙 김치를 담아도 심심하다고 그러거든요. 아주 여기서 말하는 이제 동치미 같이 이렇게 시원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국물 맛이 나요. 평양냉면 그 육수는 깔끔하고 또 모든 거 그냥 물 먹고 얼로 하잖아요. 그거 안 해도 돼요. 아주 완전히 속에서 깔끔하게 돼서 마무리 딱 하는 게 평양냉면의 그 육수. 1등급 소고기의 양지와 사태로 우려낸 육수는 깔끔하고 개운한 뒷맛이 매력인데요. 여름에는 시원한 오이국물에 겨울에는 동치미 국물에 닭고기 고명을 얹어내는 것이 평안도식 냉면의 원형입니다. 옛날에는 소고기의 원식주였기 때문에 주집에서 주로 주변에서 빨리 구할 수 있는 거, 뭐 닭이 됐든 뭐 꽁이 됐든 돼지가 됐든 그런 아무 종류 한 가지고도 육수를 내가지고 그나마도 양이 모자라가지고 김치국물을 많이 탔었죠. 할아버지와 어머니가 실제로 평양 대동문 옆에서 대동면옥이라는 냉면집을 경영했다는 사장님. 3대째 평양냉면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옛날 메밀을 맷돌로 갈아 반죽하고 면을 뽑았다는 것처럼 방앗간에서 직접 빻은 메밀로 거끌거끌한 식감이 매력인 면이 만들어지는데요. 그 평양이나 이 평안남북도에는 들판이나 이런 곳이 많기 때문에 메밀을 심기가 손쉬웠고 메밀은 이제 아무 때나 아무 곳에나 뿌려도 그게 빨리 잘 자라고 그 손질이 안 해도 쉬웠기 때문에 옛날에는 메밀을 많이 심었죠. 메밀을 갈아 고운 체에 걸러 반죽한 후 뽑아낸 면발은 툭툭 끊기는 특유의 식감과 고소한 맛을 자랑합니다. 메밀로 면을 뽑아 냉면을 해먹는 전통은 한반도 전역에 있었지만 특히 평양의 것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면서 평양냉면 하면 메밀면을 떠올리게 됐다고 합니다. 밍밍한 육수와 꺼끌꺼끌한 메밀면의 조합. 처음 맛보는 이에겐 낯설 수도 있는 평양냉면의 심심한 맛. 그러나 세 번 정도 그 맛에 도전하면 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이 맛을 모르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좀 심심하다 느끼는 분들이. 냉면같이 생겨야 돼. 드라이하면서. 그리고 저는 냉면집 가면 꼭 주는 게 두 개 있죠. 식초, 그다음에 겨자. 따뜻한 성질의 겨자는 차가운 성질의 메밀을 보완하기 때문에 평양냉면은 겨자와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궁합이 있군요. 거친 메밀면이 위로 들어가기 전에 속을 정리해서 소화를 돕는 삶은 달걀은 냉면을 먹기 전에 먹는 것이 좋은데요. 그러나 어떻게 먹어도 추억과 함께 먹는 것만큼 좋은 건 없겠죠. 그래서 그치 편한 업체는 일주일만 나가 있다 오라고 그러세요. 공영신에서. 그래서 군대에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일주일만 나가 있다 와라. 이렇게 뭐 50명, 60명 영유적으로 이렇게 해줄 것 같으면 그런 생각은 꿈에도 못했죠. 고향 가서 같이 가족끼리 다 먹었을 때 몰라.